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감자가 크거든요. 그래서 두 개 650g입니다. 당근과 오이는 조금씩 사용하겠습니다. 먼저 감자를요, 삶아야 되거든요. 감자는 조금 납작하게 썰어주면 빨리 삭이거든요. 납작하게 썰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계란도 들어가거든요. 계란을 미리 지금 삶고 있는데요. 두 개만 삶겠습니다. 완숙을 해야 되니까 14분 삶을게요. 두 개만 필요한데 기왕 삶는 거 세 개는 그냥 먹으려고 제가 세 개 얹었고요. 감자를 삶겠습니다. 물은 종이컵 한 두 컵 정도 부어주고요. 혹시 불안하시면 한 3컵 부어주셔도 돼요. 만약에 나중에 삶다가 물이 많으면 부어버리면 되거든요. 먼저 제일 먼저 갓불로 하시다가 끓으면 약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냄비 뚜껑을 덮어놓고 삶을게요. 이제 감자와 계란은 얹어놨고요. 저는 한 50g씩만 넣을게요. 아주 얇게 썰어줄게요. 얇으면 얇을수록 감자 샐러드가 좀 예쁘게 나와요.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조금 절여줄게요. 오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주겠습니다. 아주 얇게요. 여기도 소금 약간 넣고요. 이렇게 절여줄게요. 이게 빨리 안 절여지면 이렇게 자꾸 주무르시면 금방 숨이 죽어요. 양파 이거 중간짜리거든요. 반 개만 넣겠습니다. 요것도 아주 얇게 채 썰어줄게요. 소금, 설탕 한 스푼, 삭갓가스 한 스푼요, 식초 한 스푼. 손으로 주물주물 감자가 삶기는 동안만 이렇게 절여두겠습니다. 감자가 끓으면서 제가 불을 낮춰서 뚜껑을 덮고 한 10분 지났거든요. 이렇게 눌러보시고 감자가 툭 부서지면 다 된 겁니다. 불을 끄고요. 감자 국물을 버리고 체에 받쳐서 왔습니다. 물기를 뺀 다음에요. 감자 으깨기 있으면은 누르시면 좋아요. 만약에 없으시면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뜨거울 때 꼭 반드시 뜨거울 때 으깨야 됩니다. 식으면 잘 안 으깨져요. 감자가 뜨거울 때요. 간을 좀 할게요. 아까 제가 간을 안 했거든요. 소금 간을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, 설탕을요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줄수록 부드럽거든요. 많이 좀 으깨주시면 좋아요. 조금 덜 절었다 싶으면 손으로 조금 더 주물러서요. 여기 지금 짜지 않고 간이 딱 맞거든요. 그러면 이걸 굳이 헹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꼭 짜도 되거든요. 이렇게 꼭 짜서 넣겠습니다. 이 오이도 드셔보시고 짜지 않다면 바로, 만약에 짜다면 헹궈주셔야 됩니다. 근데 짜지 않으면 바로 넣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손으로 꼭 짜도 웬만한 물은 다 빠지거든요. 자, 이렇게. 당근도요. 이게 만약에 한 개 드셔보시고 짜다면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. 짜지 않다면 이대로 꼭 짜겠습니다. 짠 다음에 넣어줄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계란을 넣어줘야 되거든요. 자, 마저 이 계란도 계란까지 다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야 됩니다.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, 제가 물어봤거든요. 혹시 마요네즈를 몸에 안 좋다고 적게 쓰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 마요네즈를 적게 쓰면 이 감자 샐러드가 좀 맛이 없습니다. 물론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지만 저는 마요네즈를 좀 넉넉히 넣습니다. 한 3스푼 듬뿍 넣거든요. 그리고 섞어줍니다.
감자가 허여니까 마요네즈를 적게 넣어도 표시가 안 난다 생각하시지만 또 맛은 틀리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를 좀 넉넉히 넣어야지 이게 맛있어요. 좀 촉촉할 정도로. 근데 먹어보고 모자라면 저는 마요네즈를 더 넣을 거예요. 저는 마요네즈를요 더 넣겠습니다. 더 넣어야 맛있네요.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감자 샐러드를 너무 많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많으면 남거든요. 보통 집에서는 감자 샐러드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만들어서 빵에다 발라 먹어야 되거든요. 단 거 안 좋아하시고 그냥 이것만 넣어서 드시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면 딸기잼이든 상관없거든요. 저는 요 사과잼 만든 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. 사과잼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맛있거든요.